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얘기를 안 할래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포도주, 이거 도라지 배즙 신터블리 배즙. 제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진작에 왔는데 주말에 내내 진짜 애기들하고 씨름하느라고 이거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하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얘기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야 오늘도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손이 떨려서 카메라가 딜딜딜 떨리네요. 그래서 이게 다른 농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다른 농부님 제가 주소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다로 언뜻 건강은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로 건강은 쳐봤더니 외관이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소한 걸좀 챙겨 보냈더니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이왕 왔으니까 이제 제가 맛있게 먹고. 여름에 이 포도즙이랑 이거 당 딸릴 때 이거 최고 아니겠어요? 아유, 참. 최고의 건강식품을 만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바로 건강원입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양파즙을 먹어봐서 알지 않아요. 양파즙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양파즙은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막 먹어보라고 막 나눠 맛보라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는 양파즙이 어딨냐고 그럴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제 택배 보고 테이프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또 테이프를 이거 박스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참 세심하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로님. 아유, 우리 매년이냐? 오래오래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막땀 빼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아파트 외벽, 발음도 꼬입니다. 외벽 청소한다고. 밖에 있던 애들 다 들여놓고, 창문 닫아놓고. 땀 빼면서 아침부터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것도 다 정리해서 내놔야 되는데 이 베란다 이게 다육마음 식물마음이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거할 때마다 조금의 회의를 느끼면서 제가 그러는데 지난번 에어컨 들일 때도 조금 회의를 느꼈는데 지금 또한번또 외벽 칠할 때또한번 이런 일을 더 해야 되고, 또 장마철이 있고, 이런 생각하니까, 어제 너무 빡세게 주말 동안, 이틀 동안 애기 돌봄으로 봉사한다고 이제 힘들었더니,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기들 돌보긴 했지만은, 또 이제, 오전 일 끝내놓고 집에 와서 이제 다로 농부님 보내주신 음료로 당 충전하고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한 커트 찍어봅니다. 밖에 내놓고 정말 못 보는 아이예요. 저기 먼 쪽에 내놓고 못 보는 아이인데 이참에 이제 창문 열고 닫고 하면서 이제 꺼내서 보는데 너무 예쁘죠. 파랑새 쌍두예요. 파랑새는 적심 군생이 대부분이고요. 자연 군생이 참 드물다는데 얘도 적심 2두짜리예요. 그래도 뭐 적심이든 아니든 제가 키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파랑새 달달 묵어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또 위로를 받습니다. 밖에 두고 못 보던 마디바 큼직한 마디바도 보고 또 미인도 보고. 조금 키큰 아이들이 이쪽에 다 있거든요. 이제 저기 장미허브 저기 구석에 내놓은 아이도 보고 이렇게 얼굴 보네요. 이렇게 한번 꺼내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거의 이쪽은 촬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 외벽 청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네요.
잎 작은 염자 저기 내놨더니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뒤에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만 제일 씩씩한 생각날 듯 말 듯 합니다. 엄청 씩씩한 아이죠. 저희 아이도 한 뿌리 얻어와서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얘는 제가 키우고 있는 미니벨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미니벨, 예, 금이 아니어도 굉장히 색감이 예뻐요. 이 아이도 잎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잎이 많이 나고 있네요. 이 8000대철화가 색감이 은은하니 예쁩니다. 이 올리비아가 진짜 따글따글하니 이뻤는데 작년에 참 고생했어요. 근데 오늘에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 커팅해서 밴드에서 나눔 받은 아이인데 지금 너무 씩씩하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그분 생각하게 되네요.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봐야 되는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밴드까지는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늘 생각은 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이 아이는 고스키예요. 방그늘에서 자라니까 색감이 예쁘진 않아요. 그래도 노릇노릇하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전문가 물에 담궈두고 일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잎이 물이 너무 말라서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루농부님 지금 물 주는 얘기를 하시던데 다루농부님 얘기가 정답이에요. 물이 우리 그냥 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뿌리까지 물이 흠뻑 들어가는 것이 물 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냥 물을 일상적으로 주면 이렇게 쭉 물길 따라 쭉 흘러내려버리면 얘들이 제대로 뿌리에까지 물이 도착을 못해가지고 뿌리들이 물을 못 먹죠, 한마디로.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요즘 날이 너무 가물었잖아요. 이렇게 다육이들은 한 번씩 물이 바짝 말랐을 때는 이 바깥잎들이 이렇게 하엽이 질 때는 진짜 이렇게 물이 엄청 말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속잎은 이렇게 생생하지만 그래서 제가 저면을 푹 한번 주려고 해놨더니 이 바깥잎이 이렇게 이쁜 잎이 이렇게 말라서 떨어졌어요. 아까워요. 이렇게 물 줄 때는 충분히 푹 주고 그리고 통풍시켜주면 괜찮답니다. 이 마왕도 창문가에 창틀에 올려놓고 제가 봐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면가수 푹 이제 해주고 이제 꽃대도 이제 이렇게 쌍으로 꽃대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봐주질 못했어요. 창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 겸사겸사 아이고 이렇게 털이 있는데도 못 봐주고 이렇게 봐줍니다. 마왕도 예쁘죠? 오늘 여기까지만 주저리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